안녕하세요. 백록의 재재원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어제 그 TV 드라마나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어제 우연치 않게 TV에서 뉴스였던가 거기에서 한동훈 씨와 이정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오늘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나서 또 이정재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잖아요. 보통 사주가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음력 생일인지 호적을 정확하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냥 TV에서 받는 느낌과 또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놓은 볼게요. 근데 우선은 한동훈 씨 거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한동훈 씨 사주는 아주 사주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첫째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게 자기가 태어난 생일 날짜 일주에 인수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고 보기에는 되게 깍쟁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엄청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원래 원칙대로 똑바르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흐트러진 모습을 잘 못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집에 가면은 집이 좀 지저분하다 이러면은 막 치우고 뭐 어지러져 있는 거를 닦아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100점짜리의 남편이 될 수가 있다. 물론 100점은 없어요. 주자면은 뭐 80점, 90점까지는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한테 명예로서는 치고는 못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약이 좀 올라서 팔딱팔딱 뛸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도 공부를 아마 열심히 했을 것이라 짐작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덕이 조금 갖고 태어난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어머니 쪽에서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토가 나한테 재물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토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마 부동산 계통이나 뭐 아니면은 친정에서 부동산을 많이 받았든지 해서 재물복을 아마 많이 달성을 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씨 친가에서 재물복이 없었다면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없었다면 어머니가 재산을 읽어서 아들을 아마 잘 키웠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잘 맞고 한데 어제 제가 느낌으로는 아마 내년 총선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년에 총선에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원래부터 바뀌어요. 그 이 10년 대운이 말년까지 그러니까 90살까지 대운이 꽃길만 걷게 돼 있어요. 명예와 재물론과 이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는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정재 씨하고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100%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정재 씨를 인해 가지고 약간의 흠도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질도 있고 똑바로 가야 되는 성향이고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을 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건달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달을 하면은 보스 기질이 많아서 형님 하고 인사받을 일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약간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들은 정직하게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흠도 조금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또 이정시 씨하고 또 같이 만나서 도움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냥 가도 내년 운으로 봤을 때, 내 아이의 가진 운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동훈 씨 조상님들이 내 자손을 가지고 이 집안을 더 빛나게 더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한동훈 씨 조상님들이 특히 할머니가 더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입니다. 할머니 주력에서 한동훈 씨 탐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뭐 누구를 만나든 내년에 한동훈 씨는 총선에 당선할 확률이 저는 거의 99%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동훈 씨 운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편에는 이정재 씨 운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씨 한 분만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촬영하는 거는
이전세 시대인 것을 가지고 할 테니까 오늘 이걸로 한동훈 씨 거를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